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운더리 컨디션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시메트릭 구조를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앞선 시간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살펴보았던 코엑셜 케이블 구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바운더리에서 저희가 X, Y, Z를 모두 일렉트릭 월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하여 놓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시메트리 플랜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리 플랜은 일렉트릭 월 또는 마그네틱 월을 사용하여 구조의 일부분을 대칭면처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렉트릭 월 같은 경우는 이 필드 벡터가 수직인 경우 대칭면처럼 해석되며 마그네틱 월 같은 경우는 이 필드 벡터가 수평일 경우에 대칭면처럼 해석되게 됩니다. 그럼 본 구조에서는 어떻게 대칭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좌표계 중심으로 YZ 플랜 원통 구조이기 때문에 YZ 절반을 마그네틱 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XZ 플랜 또한 마그네틱 월로 대체를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4분의 1 영역만 해석한 이후 나머지 부분을 대칭 다시 반 상태에서의 대칭으로 전체 원통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OK를 누르고 메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00개의 메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운더리를 돌아가서 대칭 구조를 모두 없애버렸을 경우 보시면 이렇게 메쉬가 2400개, 즉 4배만큼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 같은 경우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해석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PC의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도 앞선 구조와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 들어가셔서 시메트리 플랜 마찬가지로 YZ 플랜은 마그네틱 월 그리고 XZ 플랜은 마그네틱 월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대면까지 모두 다 마그네틱 월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의 특징을 사용하여 이 부분을 일렉트릭 월로 바꿔주게 되면 이 원통 구조의 모노폴 영역은 4분의 1만큼은 마그네틱 월로 대칭 구조 그리고 좌우 영역은 포트를 중심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거울처럼 대칭되는 구조처럼 변경하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 해석 영역보다 4분의 1만큼의 메쉬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치 안테나의 경우에서 유니셀 구조와 피리오딕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바운더리 들어가서 앞서 X하고 Y는 오픈, 그리고 Z민은 일렉트릭 월, 그리고 Z맥스 부분은 오픈 애드 스페이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니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셀로 바꾸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기본 단위 유닛이 균등하게 배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닛들의 경계 조건을 기준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페이지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대칭구조, 시메트리 플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심에 있어 대칭구조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른 해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